자, 출판 보세요. 잘 적고, 지금 시험 딱한 5일 정도 남은 시점이잖아. 6평이든 9평이든, 그리고 수능이든, 시험 앞두고 한 5일 전. 오케이? 그 다음에, 시험 전날, 세 번째, 디데이 날. 이때 너희들이 조금씩 좀 준비해줘야 되는 게좀 있다. 알았어? 준비해줘야 돼. 내가, 여기 봐. 이 디데이 날은 3교시의 영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내가 그전 TCC나 영상에서 얘기했었어. 이거 잠깐 얘기하고 이거 좀 설명할게. 이거 잘 적어야 돼. 내가 디데이 날 너희들한테 가장 걱정되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수험생들한테 1교시, 2교시 국어랑 수학을 보고 나선 영어적 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3교시에서 영어적 감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. 그러기 위해선 3교시에 영어를 시험 볼때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같은 유형끼리 함께 풀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어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7번 봐.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가 끝나잖아. 그러면 18번부터 45번까지 이거를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야. 왜냐하면 그냥 넘버링대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같지 않은 유형들끼리 뒤죽박죽 문제 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.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디데이 날 제일 먼저 대입항 문제들 먼저 풀어. 그러니까 대략 18번에서 23번 정도까지 있는 주제 제목 요지. 이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라고. 그리고 나서 24, 25에 있는 세부 내용 파악하는 뭐 지칭 추론이나 도표 이런 거 풀지 말고 주제 제목 요지 풀고 나서는 바로 40번 문제의 요약문으로 가. 이것도 그냥 주제문 찾아서 문제 푸는 거잖아. 그 다음에 41번에 있는 장문의 제목을 풀어. 얘네들끼리는 대강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딱 들어가서 얘네들끼리 같이 풀면서 어떤 시너지가 있냐면, 아까 그 문제 잘못 푼것 같은데? 아, 요거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. 얘네들끼리 풀면서 얘네들 사이에 감이 생겨. 알았니? 이렇게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, 대입학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 그걸 풀어. 세부 내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지칭 추론 문제 있지. 지칭 추론 문제는 20번 때도 있지만 저 끝에 43번, 44번에도 있어. This, that 이게 가리키는 이런 거 말이야. 이건 특별히 전체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장씩만 자세하게 읽으면 되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지칭 추론, 그 다음에 내용 일치, 불일치. 이것도 20번 때에도 있지만 저 뒤에 44, 45번에도 있어. 얘네끼리 같이 풀어. 그 다음에 도표 문제. 안내문 문제. 뭐 그런 문제 있잖아. 이 세부 내용끼리 같이 풀어서 얘네끼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. 시험 당일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잘 들어. 이 1번과 2번을 크게 한번 지문을 보고 세부적으로 풀고 이렇게 하면 1교시랑 2교시에서 국어랑 수학 보면서 잃어버렸던 영어적 감이 얼만큼 돌아와 있을 거야. 알았어?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시간을 봐. 시간을 반드시 봐. 남는 시간이 몇 분인가?
그리고 이쯤껏 이제 풀어야 되는 빈칸, 흐름, 고난도 문제 있지? 이 남는 시간을 n분의 1로 쪼개서 이 문제들이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딱 해. 알았어? 몰랐어? 대입항 먼저 풀고 세부 내용 풀고 알았니? 그렇게 해서 감을 찾은 다음에 빈칸이나 글의 흐름, 어휘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훨씬 잘 풀릴 거 아니야. 이 단순한 걸 놓치고 말이야. 그냥 18, 19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. 시험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. 3교시에 해야 할 일. 알았어? 몰랐어? 알았어?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한 이 얘기는 평상시에 많이 했었던 얘기잖아. 오늘은 이거랑 이거를 얘기하려고. 이거랑 이거. 야, 선생님이 커피 좋아하거든? 커피를 딱 맞고 커피를 먹는 거 좋아해. 집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하기 전에 커피를 딱, 캡슐 커피를 딱 내려. 학원 갈 때 이거 가져간다? 하고 커피를 내려. 그리고 샤워하고 운전해서 학원에 딱 도착해서 교무실에 딱 앉으면 아, 커피 안 가져왔다. 잘 들어. 그냥 시험 5일 전 전날 아무 생각 없이 D-Day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고 시험 3교시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야 빈칸이 마지막 문장 이렇게 푸는 건데 그냥 다 읽고 문제 풀었다. 배웠던 걸 한 번도 못 써먹었다.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때 해야 할 게 있어. 우선 이때야. 시험 전날 자기가 약한 유형 있지. 있잖아. 글의 흐름 또는 뭐 빈칸 중에서도 뭐 빈칸 처음 마지막 뭐 어휘 어법 이런 유형 있지. 자기가 약한 빈칸 유형을 한 열 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 전날 자기가 가장 약한 유형 한 열 문제 정도 좋은 문제 풀 수 있게 시험 5일 전부터 그런 문제 좀 소팅 좀 해놔야 돼. 그래서 전날 가장 약한 유형 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서 내일 이 문제 이렇게 푼다. 유형 습득. 전날 꼭 해야 돼. 알았어? 그거를 안 해놓으면 시험 당일날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였지라는 거 조차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모든 문제를 그냥 다 읽고 아무 유형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읽어서 문제를 푸니까 바보 공부한 게 힘이 발현이 안 되는 거야. 알았어? 몰랐어? 시험 전날 단어를 외울 거니 니네가? 구문을 공부할 거니? 듣기를 할 거니? 뭐를 할 거야? 아니거든. 우린 알고 있잖아.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해석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. 해석에다가 그 문제에 대한 이해,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 평상시 공부해놓은 게 있잖아. 그걸 확실하게 전날에 인식하기 위해서 약한 형 열 문제를 풀 수 있게 5일 전에 만들어놔. 알았어? 교재를 사든지 19+9를 다시 보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는 내가 좀 다시 봐야 된다. 그거를 평상시에 좀 만들어놔야 돼. 알았어?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와. 6평 때. 6평이든 9평이든 수능이든 3교시 영어는 이렇게 풀어야지 되는 거야.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다. 알았지? 파이팅하고 다음 주에 시험 잘 보고 와. 알았지?